이어서 총선 현장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거제시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거제 경제의 기둥인 조선 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거제 경제 어려울 때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가서 또 열정적인 사람이 가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그런 데 대해서 장승포항 흥남철수 기념사업과 학동 케이블카 적기 준공 등 관광산업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병광용 후보 역시 가장 큰 숙제인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별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무너진 거제시의 조선 해양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무소속 김종혁 후보는 위기에 놓인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은행권들의 지원들을 거제 해안을 도는 한력길 조성과 주말 대중교통 증편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들도 내놨습니다. 무소속 이길종 후보는 조선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우조선 시민기업화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쉬운 해고 방지법과 사회안전망 설치법 제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진보적인 공약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